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원조 K-POP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도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관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항이 된 부산항은 오늘날 그 동북가의 그 대표적인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 줄 모르지만 부산항 개항과 부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와 아주 관련이 깊은 가요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항의 역사를 대변하는 가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노래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항과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게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구마. 행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륵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행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행제여. 조용필이 불러 국민가요가 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란 노래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본래 이 노래의 원곡은 돌아와요 충무강회가 되는데요. 1970년도에 부산 명도 출신의 항순우 작곡가가 곡을 짓고 충무죠. 현재 그 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 출신의 김성술, 그 예명은 김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술이 노래말을 만들어서 직접 자기 고향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탄생한 노래였지만은 1971년에 뜻하지 않는 대형각 화재 사고로 군에서 막 휴가를 나온 김혜일은 호텔에 투숙 중에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작곡가 항선우 씨로서는 젊은 가수도 잃게 되고 애지중지하던 노래까지도 사양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놀랐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충무 시민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통영시 서파랑 공원에는 돌아와요 충무항의 가사가 적힌 조행물이 통영항을 바라보고 세워져 있습니다. 가수의 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요절한 가수의 님을 노래한 가사 하나하나에서 애절함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 최초로 컨테이너선이 들어온 해는요,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0년 3월 1일 오전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의 원조국이 탄생된 그 해에 이 땅에 최초로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부산항 제4부대에 입항한 이 컨테이너선은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개척한 미국의 시랜드사 소속의 1만 200톤급 피츠버그호였습니다. 당시 미군의 군수 물자가 담긴 35피트 컨테이너 98개가 싣고 왔었습니다. 컨테이너 전용선에 거치된 크레인에 의해서 단숨에 묵은 철제 박스가 부두에 내리지자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100여 명의 노무자가 하던 일을 4~5명의 기술자가 거뜬하게 처리하니까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해방 이후 낙후된 부산항의 컨테이너 전용선이 몰고 온 하나의 충격이자 일대 파란이었습니다. 화물 운송의 기계화로 인해 대량 실직이란 위기감을 안겨준 것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당시 전국 부두 노조원 2만여 명은 컨테이너선 입항일에 맞춰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컨테이너선 한국 대리점에서 노조의 실업 보상 등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일단 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이러한 컨테이너선의 입항을 계기로 부산항이 보다 수준 높은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발돋움을 위해서요. 부산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계개발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착안해서 자성대 앞바다를 매축하고 컨테이너 전용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사가 1974년 말에 착공해서 4년 후인 1978년에 완공을 본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종합 터미널인 제5부두 자승대 컨테이너 터미널이 됩니다. 작곡가 황선우 씨는 가수 김혜일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해 이 노래의 제목과 가사 내용을 일부 고쳐서 자기 고향 부산판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곡을 당시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조용필에게 처음으로 부르게 하죠. 그때가 1972년입니다. 그 무렵 부산항에는 대진해운 소속의 인왕호가 그해 10월부터 부산항과 일본 고베항 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서 태평양을 건너온 컨테이너가 부산항 제4부대에 도착한 후 철도와 연계되어서 내륙 운송을 하는 복합 운송 시대를 열어갑니다. 드디어 1974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한반도에는 서서히 화해의 바람이 붑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 다음에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이 추석을 맞아 승모하려 페리오를 타고 부산항에 대거 몰려옵니다. 간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떠났던 20-30대 청장년이 이제 70이 훨씬 넘은 백발성사한 모습이 되어 한맺힌 고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향에는 그리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이들을 알아보고 맞아주는 사람은 같은 연배의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노래 가사 가운데 님이 형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여기에 당시 킹데코도사 기획자인 안치행은 종전의 트로풍에 반박자 빠른 락풍을 가미해서 1976년 조용필에게 다시 편곡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 곡이 그의 첫 복집 음반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 버전으로서 공전의 대히트곡이 되어 조용필을 일약 가왕으로 등극시키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롭게 편곡되어 불러지던 1976년은 부산항의 근대 개항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가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란 노래는 부산항 개항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의 아주 우리에겐 참 이야. 익숙한 노래인데요. 그렇죠.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가 그냥 부산항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부산항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는 노래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항 개항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네. 자, 컨테이너는 이 노래 가사처럼 들어와야 예, 그렇죠.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예요? 예, 네. 그 우리가 그 마을 버스를 타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가끔 그 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처럼 그 컨테이너 화물이요, 제 3국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갈아타야 할 항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날 부산항을 동북하 중심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환승하는 항만을 한적항이라 부르고 네. 화물을 한적화물이라 말합니다. 네. 예, 부산항은 지난해 6m 길이 그러니까 컨테이너 작은 것이 되는데요. 20m짜리라 부릅니다. 이 컨테이너가 총 2267만 3천 개를 처리했는데요. 와. 이 가운데 한적 컨테이너가 절반이 넘는 52.3%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2위의 한적 항만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는요. 하역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한적 화물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부산항에 내려진 화물을 다시 다른 컨테이너선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고들 하죠. 아. 예. 그 노래의 제목처럼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계속 들어와야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그 한적 화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내렸다가 잠시 또 보관했다가 보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 보통 유행이라는 게 그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확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례를 깬 것이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의 이 노래죠.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부산에서 갱부선을 타고 서울로 입성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요. 전국으로 확산된 국민가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역주행을 해서 전국을 제패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1991년 일본의 가라오케가 부산에 상륙을 했을 때 아, 네. 노래방, 예, 노래방. 이걸 우리식 대중문화 네. 공간으로 빠르게 정착시켜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 노래방 문화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가요에서 부산을 노래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만큼 부산을 국내에 널리 알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국내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지만은 조용필만큼 인기를 찾지를 못했죠. 네. 예, 특히 일본에서는 30대 이상 일본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일본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리메이크가 된 애국 가수의 노래는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고 등재가 돼 있던 그렇군요. 정도입니다. 예. 네, 대단하죠. 예. 예, 노래가 한 곡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 예를 들면은 그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그 산타루치아, 네네네. 예, 그리고 독일 라인강변의 롤레라이 언덕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데요. 예.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현재 그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비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 그렇죠. 네.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에 서 있습니다. 예. 그 부산항을 노래하고 그러한 역사적 현장인 부산항 제1부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앞으로 현장감과 역사성이 담긴 보다 품격 있는 노래비가 부산항 주변에 세워진다면 이곳은 분명 부산 관광의 인증샷의 한 공간으로서 자랑스러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재밌어요. 그죠? 예. 자, 오늘 돌아와요 부산항에 관련된 그 역사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부산 세관박물관의 이용득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강한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언제나